Oh!
Yeah.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경우든 실패를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시험을 쳤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 학생은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응시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좀 더 어린아이 시대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걷고 싶은데 자꾸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 떠날 때까지 늘 실패하면서 살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업에서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가정생활에도 실패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이 가정이 그대로 평안하게 가기를 원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는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합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곳은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인생을 컨트롤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할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남보다도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남보다도 더 많은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께 칭찬도 받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환경 돌아봤더니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늘 근심만 잔뜩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너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여리고의 물 고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읍은 위치가 좋으나 대단히 겉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원어에는 좀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껍데기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무엇인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이 나쁘다고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토산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나는 생산되는 어떤 열매도 하나도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밤낮 없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열매 단 하나도 익어서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지나온 날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돈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지도 못했고 세상 권력도 나는 얻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돌아보았더니 나 혼자 지내기도 버거운 이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허탈한 그리고 허전한 그리고 때때로 내 자신을 내가 보아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해버립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이 원인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그릇에 따라하십시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거기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물이 나쁘다고 하는데 무슨 소금을 가져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본문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는 내 청춘을 거기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라. 그리고 그 물 근원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금으로 고쳐질 것이야. 그리고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전 성경을 압축하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은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 인간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또 배운 것을 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특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오늘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을 때 결론이 무엇인가요? 오늘 전 성경 66권은 신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66권 전체를 쥐어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여리고 성에 오늘 물고친 이 사건 속에 무슨 복음이 있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성경을 풀어갑니다. 새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새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우린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이단됩니다. 그릇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그래요. 내가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거기 소금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 그릇입니까? 그릇을 준비했다면 새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예수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로 너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세상 철학 이야기를, 지식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물밑에 밀고 돌아버렸습니다. 거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는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갑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새 그릇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지식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교회 세운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늘 그래서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성경 말씀합니다. 내 그 사람은 날가 지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새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날가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후패하나 날마다 나는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인생은 점점 미약해지고 사람들부터 시약에서 벗어나버립니다. 사람들부터 관심받습니다. 업신여김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심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아 같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는 날마다 예수를 향한 소망, 하늘 천국에 관한 소망이 계속해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낙심하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에 환경은 나를 점점 후폐하게 만들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날마다 소망이 새롭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지나간 날입니다.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일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지나간 날이 모든 날은 내게 고난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는 창대한 하나님 가장 인생의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이제 내 인생 길을 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래 산다고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린 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하시기를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구습에 젖어있던 그 애상처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 이건 다 지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져가지만 상처는 버려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 그릇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 새 사람 되고 새 그릇 되기 원한다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니까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입에서 생전하지 않았던 말이 나와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늘 남들을 남에게 흉을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소리 쏟아냈던 내 입에서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이 임했더니 전혀 그러한 말은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남을 칭찬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소리합니다. 남을 격려합니다. 남을 항상 덮어주고 위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든 교회에 모든 하나님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크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거창하게 앞으로 일할 사람이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리고의 터가 아름다워요. 그 터는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상당히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그릇 준비해라. 오늘 내 마음의 새 그릇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무엇인가요? 소금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은 돈은 없을지언정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도 일정 부분에 염도가 있습니다. 바닷물도 염도가 있습니다. 흙도 일정 부분에 염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 염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녹아야 됩니다. 형체가 없어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온 지구촌에 지금도 약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화가 다릅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상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느 누구도 소금을 먹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소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제물들마다 예물들마다 소금 들어가야 돼요. 이 소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수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리켜 영원한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금 이야기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소금은 분명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이 언약이세요. 그런데 소금이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금 언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우리 예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읍의 터가 성읍이 아름다운데 성읍은 대단히 보기가 좋은데 그 속에 물이 나쁩니다. 성경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쁜데 소금이 들어갔더니 이 나쁜 물이 고쳐져 버립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사상의 나쁜 물이, 세상 철학적인 것들이, 이 나쁜 것들이 내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썩은 것들입니다. 생명의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고쳐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새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소금이 거기다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마치 소금처럼 그분은 깨지셨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살이 다 터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마치 소금이 녹듯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주가는 저주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우리에게 맛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은 소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나쁜 물이 있는 이 여리고에 오늘 소금이 들어갔더니 고쳐지듯이 오늘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게 소금을 언약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가신 곳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소금은 약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주받은 여리고가 변화되듯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토산에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계시면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음 같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이 군대란 단어는 레기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3,000마리에서 6,000마리를 말합니다. 3,000마리 내지 6,000마리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도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예수님만 계신다면은 군대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축복하던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계시면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주님이 한 번도 귀신을 괴롭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는 것만 또 괴롭습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속에 소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 반드시 악한 영들은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이 배는 빈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 타셨어요. 타시더니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이사 베드로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심히 찢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 잡혔는지 무엇을 말합니까? 만선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날마다 수고를 했지만 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베드로의 입에는 사업장이며 베드로의 입에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오늘 빈배 같은 내 가정이, 빈배 같은 내 사업장이 만선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에 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물결이 잔잔한지라. 자연계를 움직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움직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라는 환란이 잔잔해져 버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크게 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맛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맹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맹물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내세요. 그분은 질을 바꿔버립니다. 물의 질도 바꿉니다. 물의 값도 바꿔버립니다. 분위기도 바꿔버립니다. 오늘 내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랑곳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지 5일이 되었던 7일이 되었던 10일이 되었던 날짜 기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문을 굴려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향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이 부딪혔더니 썩어버린 인생 나사로 부패한 그 시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썩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모든 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죽었습니다. 감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내 심령이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는 이 축복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루고 같은 저주받은 이 땅에 물이 고쳐집니다. 고쳐지면 내 인생에 다시는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수고하는 대로 많은 추수의 여러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시는 범사 모든 일이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